1월 19일, 루슨츠 리조트 이스트 마운틴 탑에서 내려오는 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터 아놀드입니다. 준비편 보셨죠? 오늘 영상은 출발편입니다. 일본 스키투어 출발하기이고요. 출발편은 원래 작년에 일본이 열리는 줄 알고 그 시점에 촬영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꽝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깜빡 잊고 있었는데 구독자분께서 이거 좀 설명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깜빡하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촬영합니다. 간단하게 네 꼭지 정도 설명드릴 거고요. 짐을 싸는 방법하고 국내 공항 가는 거, 그다음 일본 공항의 스키장, 숙소에서 스키장 가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12월 달에 제가 모리오카 갔다 왔잖아요. 그거 어떤 식으로 갔다 왔는지 그거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짐 싸기인데요. 우리 스키 타면은 스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부츠 있어야죠. 옷까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트렁크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권이나 뭐 휴대폰 갖고 다니는 손가방 하나 들어야 되고요. 또 스키 탈 때 이제 등에 메는 거 요거 하나 요렇게 갖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게 벌써 짐이 몇 개? 다섯 개잖아요. 근데 일본 가실 때 여러 가지 항공편이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요. 요거 스키하고 부츠 이거 두 개 스포츠 장비 요거 두 개는 무게에서 빼 아예. 요거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붙이면 되니까 요거 여기다 넣어가지고 붙일 수 있으니까 요거 짐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또 다섯 개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또 이런 투어백이 있어. 투어백 이거 한 15만원 2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요거 바퀴 달려 있고요. 요거 손잡이 있어서 스키 이렇게 넣고 부츠 들어가고 헬멧 들어가고 옷 다 들어가고 짐 다 들어가요. 거의 굉장히 커. 그러니까 요 가방 같은 거 요거 하나도 여기다 쏙 넣어서 가져갈 수 있죠.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요거 하나랑 요거 두 개잖아요. 두 개. 요거는 이제 짐으로 붙이니까 이것도 무게 안 쳐줘. 스키 장비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짐 없이 가는 거지. 무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되게 편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다 짐을 다 넣었잖아요. 짐을 다 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신간센 이동한다든지 중간 대중교통 이용하잖아요. 이거 다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바퀴 두 개, 양쪽에 두 개 달려있는데, 이동하기 힘들어요. 이거 들고 다니기, 끌고 다니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공항에 패키지 같은 거 가면은 공항에 버스 와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사용하시는 게, 그렇게 가시는 게 편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녀요. 보통 스키 백에다 스키 넣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부츠하고 헬멧 이런 거 다 넣어요, 그냥. 그리고 이동할 때는 요거 위에다 올려놔. 올려놓으면은 이 가방이 밀리잖아요. 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힘들어. 이렇게 많이 다녀요. 근데 조합이 여러 조합이 있으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편안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짐 싸기 하면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스키 탈 때 당연히 스키복 필요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투피스 입어요. 투피스. 그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연스레 깊어가지고요. 투피스 입고 넘어지면은 등 사이 있잖아요. 이 등 뒤로 해가지고 눈이 막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우주복 스타일인 점프 슈트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넘어져도 이렇게 눈이 들어가지 않게 그런 거 외방 있는 거를 권장하고요. 추가로 이 속에다가 이너 같은 거 입잖아요. 이너 입는데 보통 이제 그 쫄바지 같은 거 하나 입고 이렇게 입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키장에 그 리프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져 있어.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안 돼. 나무로 돼 있는 것도 많고요. 안전반 당연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차가워. 그러니까 눈바닥에 계속 앉아 있는 거죠. 오래 가잖아요. 고속리프트가 아니다 보니까. 엉덩이가 되게 차가워. 이거 자전거 쿠션 바지라고 쳐보시면 이거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불편하잖아요, 입는데. 요거 있고, 여기 두 개가 딱 엉덩이 딱 닿기 때문에 안 추워. 하나도 안 추워. 이거 강추입니다, 강추. 이거 안 입고 가시면은, 리프트 탈때 굉장히 곤혹스러워. 장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장갑들 쓰시잖아요. 근데 팔목 있잖아요, 요런데. 요런데로 눈이 들어올 수 있어. 되도록이면 팔목까지 덮는 거, 요런 장갑들 있잖아요. 요런 거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헬멧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수품이에요. 헬멧 안 쓰시고, 뭐, 방 안에도 좋지만 이게 안전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요즘 또 유행하는 게 헬멧에 이렇게 고글이 달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은 눈 보라하고 화이트아웃 되면은 이거 고글 하나 띄지도 못하고 또 다른 고글 착용해야 되고 낭패 볼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고글은 헬멧에다가 별도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고글은 당연히 두개 이상 야간용 고글하고 주간용 고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눈 오는 날의 경우는 야간용을 두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개를 준비하거나 그런 경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뭐 얼굴에 열이 많아서 아니면 호흡에 숨길이 올라와서 다양하게 습기 차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습기 차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쓱쓱 닦고 하면 되는데 너무 추운 경우 일본 같은 경우 쏙 벗는 순간 이 안에가 다 결료가 돼버려. 닦을 수가 없어. 닦을 수가. 뭐예요? 그럼 결국은 교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글에 이게 안경이 렌즈만 뚝뚝 띄어서 다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고글들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으니까 이런 고글에다가 렌즈를 야간용 두 개, 주간용 두 개, 이 정도 준비해가지고 가방에다 넣어갖고 다니다가요. 습기가 발생하면은 바로 새로운 렌즈로 교체해주는 그런 거.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가방 속에다가 핫팩을 미리 넣어놔가지고요. 습기 찬이 렌즈가 가방 속에 들어갔으니까 라이딩 계속하는 도중에 마를 수가 있게 그렇게 준비해주는 게 편해요. 얼굴을 감싸는 이런 버프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이렇게 모자까지 쓸수 이거 우리 헬멧 쓰잖아요.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요런 거 얇은 거 얇은 버프를 하나 목에다 하시고 이렇게 두건 스타일로 된 거. 두건 스타일로 된 거를 이렇게 한두개 정도 준비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추운 경우 이게 숨결 때문에 여기가 얼어버려. 깡 얼어서 이 모양대로 얼어 있어. 그러니까 중간에 쉬실 때 다시 가방에다 넣고 새거 꺼내가지고 바꾸셔가지고 사용하시고 그렇게 쾌적하게 달리실 수 있죠. 스키 탈때 가방 속에는요 반드시 여유분 고글이나 렌즈 이런 거 하고요. 또 장갑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여유분이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두건 같은 경우 마스크 같은 경우 여유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보온병이거든요. 보온병에다가 찬물여도 좋고요. 뜨거운 물도 좋고요. 이게 찬물 같은 경우 그냥 생수통 이런 데 넣어가지고 다니면은 병이 얼어가지고요. 아예 못 먹는 경우가 발생해. 그리고 또 열량 딸릴 때당 떨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당연히 이거 간식 준비하셔야 돼요. 간식 준비하시는데 이거 얼어서 못 먹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가방 속에 핫팩하고 넣어가지고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는 배고프면 뭐한 5분 내려가면은 그냥 내려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잘못하면은 한 30분 이상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해. 그러다가 당 떨어지면 탈진되고 사고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휴대폰이라든지 무전기라든지 이 같이 간 동료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신호탄이라든지 뭐 눈썹이라든지 설피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하시면 좋은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비행기 타느라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 이거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 설피 같은 경우는 보드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딥파우더 잘못 들어갔는데 잘못해서 언덕 만나면 오버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드에서 내리는 순간 눈에 빠져버려. 걸을 수가 없어요. 뭐 허리까지 차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신고 걸어서 올라가는. 스키 같은 경우 스키를 신은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보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런데 안 가면 되는데. 그런데 또 가려고 가는 분이라면 이런 거 준비해서 가시는 게 이거 한 40만 원 해요. 이거 플라스틱으로 된거 있으니까 가벼운 거 있어요. 이런 거 구매하셔가지고 하나씩 준비해서 가져가시는 게 짐이긴 하네. 좋고요.
필수적으로, 이건 진짜 필수예요, 필수. 호루라기, 호루라기. 얼지 않게, 이거, 그, 휘슬유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로 돌아가는 거 있어요, 돌아가는 거. 그런 거 사실, 전자휴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거, 이거 해가지고 가방에다가 하나 넣어갖고 다니시다가, 뭐, 무슨 일 있으면 후루룩 불려가지고 구조 요청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 당연히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출발하실 때, 이제 다 준비해서 출발하는데, 공항 같은 건 당연히 3시간 전에 도착하셔야 되잖아요. 가장 편한 방법은 당연히 자차죠. 자차를 이용해가지고, 90년대처럼 샀네요.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 터미널에 단기 주차장 있고, 단기는 비싸요. 그러니까 장기 주차장에 대야 되는데, 장기 주차장 대고 걸어가면 또 멀어. 그러니까 여기 지하로 들어가면 여기서 발렛을 해줘. 발렛을 해주니까 발렛 하면은 얘가 발렛을 가져다 여기다 넣어놨다가 다시 돌아오는 날 다시 여기다 갖다 놔. 그러니까 요거 발렛하는 발렛 비용이 2만 얼마 뭐 이런 거 있는데 발렛 때는 카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러면 장기 주차장 비용만 받아요. 하루에 9천 원인가 아마 그래요 지금 현재. 잘 알아보시고 예약하시는데 문제는 주말 같은 경우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잘못하면은 예약자 아니면 이거 단기 일로 발렛하러 들어갔는데 안 받아줘.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낭패 보는 거예요. 다시 일로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여기다 내고 이렇게 걸어. 와, 장난 아니에요. 네, 두 번째 방법은 버스나 지하철, 택시 같은 거 이용할 수 있는데요. 초차 시간 확인하셔가지고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원정 시간이 길어가지고 자차도 이용 잘안 하고 그냥 택시 타요. 택시 타는데. 카카오 택시 부르면요, 인천공항 눌러 딱 누르면, 누르고 한 5초 안에 배차가 돼버려. 근데 카카오 택시 보면 기본 옵션이 약간 비싼 블루 있잖아요. 뭐 이런 걸로 돼 있어. 잘 보고 선택하셔야 돼요. 불러놓고, 오, 이 블루네! 그러면은 돈더 내야 돼. 그러니까 취소 안 되니까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거 그냥 일반 택시 불러도 편안하게 가실 수 있어. 공항에서, 일본공항 도착해서 스키장 숙소 가시는 거는요, 렌트카가 제일 편해요, 렌트카. 당연히 제일 편하죠. 운전하시는 거, 이거 설명이라든지, 뭐, 이런 건 제가 다 출발편, 하편에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렸고요. 또, 메이저 그 스키장들, 나가노 지역이라든지, 북해도에 가면은, 니세코라, 루슨, 주후라노 이런 데 있잖아요. 다 셔틀버스가 있어. 물론 이제 그 시즌이에요, 시즌. 뭐, 3월, 4월, 3월 말 이런 데다 끊겨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이런 게 있으니까 예약하셔가지고, 그렇게 가실 수가 있고요. 숙소에서 스키장은 당연히 그 지역 내에 또 프리 셔틀 버스들이 있어. 그리고 호텔 앞에 아니면 호텔 근처에 정류장이 있어, 정류장. 거기 가셔가지고 기다려가지고 타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 시간 맞춰야 되고요. 시간 안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 못 타. 다음 차가 오는 게 아니라 다음 차한 시간 후에 와. 그럴 수 있으니까, 낭패 볼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가서 줄 서야 되고요. 그래서 렌트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아, 그래서, 지난번 투어 갔던 거를 샘플로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22년 12월 21일 수요일 날 가서 화요일 날 왔고요. 인천 나리타는 아시아나 항공 이용했고요. 나리타에서 도쿄는 스카이라이너, 도쿄에서 모리오카는 신칸센, 모리오카 스키장은 렌트카 이용했어요. 나리타 가는 거는 아침에, 출발은 아침으로 하고 돌아오는 거 오후로 해요. 왜냐면은, 도쿄 도착해서 스키장 들어가고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반나절 소요가 돼.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도착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이용한 거는 당연히 그 스킵 장비 무료로 해주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그게 나을 수 있어요. 나리타에서 우에노는, 도쿄는 우에노가 있고 도쿄역이 있는데 도쿄역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에노 가시면 돼요, 우에노.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은 용산역이나 영등포역 정도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서울역까지 가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개념이에요. 우에노역까지는 스카이라이너가 다니고요. 이거 한 45분 걸려. 이거는 스카이라이너는 정시하고 한 30분 매 정시 매 30분 정도 출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외국인 대상으로 할인 티켓 팔아요. 왕복해서 하면은 요거 표 끊어 놓으면은 이메일로 그 QR코드가 오고요. 그거 가서 보여주면은 거기서 티켓으로 교환해줘요. 우에노 도착해서는요. 거기서 일단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신칸센 타러 가시는데 이게 미도리노 창구예요. 미도리 창구예요. 미도리 창구. 티켓 오피스죠. 여기 가서 표를 끊으시는 거야. 표를 끊으시는데 키오스크 쭉 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람 대상으로 하는 창구가 있어요. 사람 대상 창구가 줄이 많아. 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돼.
키오스크 가서 표를 끊으려고 하면은 이게 한국어가 돼 있는데 한국어 엉망이야. 한국어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일본어로 읽으셔야 되는데 그 일본어는 또 일본어 한자로 돼 있잖아. 한자 입력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 그래서 그냥 사람이 있는데 줄 서서 표를 끊으셔야 되는데 30분 기다리셔야 돼. 짜증나죠?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 뭐냐면은 아까 미도리 창고가 길가에 있어. 길가 이쪽 편에. 길가에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지하철로 들어가. 들어가면 지하철 안에 들어가면 이쪽에 안에 또 미도리 창구가 있어요. 여기. 지하철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하철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 사람 아무도 없어. 여기 그냥 바로바로 끊을 수 있어. 그럼 여기 지하철 들어가는 표가 필요하잖아, 표. 그럼 여기 지하철 표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싼 거. 그냥 제일 싼 거. 제일 싼거한 1,500원, 2,000원 하면 끊잖아요. 그거 끊고 들어가서 여기서 창구에 가서 이 사람한테 이거 주세요라고 표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 지하철 들어온 거표 있잖아요. 주면은 환불해 주기도 하고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깜빡하고. 어? 근데 이제 뭐 따지기가 좀 귀찮고 해서 그냥 패스 사용했다고 안 해주면은 물론 이제 따지고 하면은 주기도 하는데 아이 그래. 그러니까 그냥 혹시나 안 해주면은 그런갑다 하고 그냥 정신 승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표가 보면은 지하철 그 신칸센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보면은 뭐 동일본 패스, 뭐 서일본 패스 이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5일짜리 뭐 이런 건데 그 열차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지정석 끊으시면 돼요. 지정석.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표를 끊을 때 파파고 있잖아. 파파고. 파파고 아주 일본어 번역 거의 완벽해요. 여기다가 지금 빠른 시간에 모리오카역으로 출발하는 신간센 열차의 예약서, 지정석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쓰면은 딱 끊어줘, 표를. 바로. 이게 자유석이 있는데, 자유석은 우리나라 KTX 자유석 있잖아요. 자리 없이 그냥 타는 건좀 불편하니까 지정석 끊으셔야 돼요, 지정석. 지정석을 끊으셔가지고, 여기 예약석이 아니라 지정석으로 해서 지정석 구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치면 지정석으로 나오고, 그렇게 해요. 돌아오실 때는요, 거기서 이제 왕복 티켓을 끊지 마시고요, 모리오카 역에 도착하시면은, 도착하면 또 안에 이렇게 미도리 창구가 있어. 아니면 뭐 나가노역도 마찬가지죠? 거기 창구가 있어. 거기 나갈 때 영무원이 있으니까, 이 미도리 창구 어디냐고 물어보면 다 알려줘. 그럼 거기 가서 다시 돌아오는 날짜에 몇 시에 우에노역으로 출발하는 신간센 열차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면 또 거기서 바로 표를 끊어줘. 간단해요, 간단해. 미리 끊어놓으면 되죠? 이게 편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역 앞에서 하루 자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렌트카를 빌리는 거야. 하루치를 더 빌릴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스키 타고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오는 날 거기다 반납을 하고 렌트카를 반납하고 숙소에 가서 자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 날이니까 모리오카 역 앞에서 편안하게 술 한잔 마시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끝났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왕복하는 방법하고 짐 싸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